네, 외환시장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원화가 약세죠.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움직임 알아봅니다. 유진투자선물 이지연 선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고, 무디스가 또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하게 되면 한국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환율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금일 달러 환율은 대북 우려가 심화된 가운데 여기에 달러 매수 심리를 반영하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보다 2.2원 상승한 1134원으로 출발한 달러 원 환율은 상승세를 이어간 뒤 현재는 1130원 후반대까지 올라와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3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8.8만 명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한정적 증가폭으로 여겨지는 20만 명 선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인 이유는 시퀘스터 종료에 따른 효과가 반영된 점, 예년보다 날씨가 추운 등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점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2월 무역 적자는 감소했습니다. 적자 규모는 전월에 비해 3.4% 감소했습니다. 17년 내 최저 수준을 나타낸 원유 수입량이 수입량이 적자 규모를 축소를 유도했습니다. 전 주말 유로 달러 환율은 지난주 ECB 결과 발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로 달러 환율은 1.30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ECB의 결과가 안정적이었다는 시장 판단이 다소 약해진 데다 미국의 경제 지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유로화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엔화 약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BOJ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 조치 이후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98엔 중반대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같은 속도와 BOJ의 의지를 반영한다면 100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판단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전반적인 달러와 강세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건상 달러 수급 악화에 따른 환율은 강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자금 시장 이탈이 심화된 탓인데요. 외국인은 3월 중순 이후 4조 원이 넘는 자금을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도 3월 말부터 순매수 규모를 줄인 뒤 지난 3, 4일 사이에만 1.6조 원 이상의 국내 채권을 순매도했습니다. 국내 상장 채권 보유 잔고도 지난달 말 이후 3조 가까이 줄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자금 이탈 징후가 나타나면서 외국인발 국내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자본 시장에서의 외국인 자본 유출입 심화가 환율 상승세를 유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북 리스크 관련 우려가 진화하기 위한 국내외적인 노력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의 자금 이탈을 막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자본 시장에서의 급격한 자금 이탈이 중단될 때까지 환율은 강한 상승 압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네, 이지연 연구원님. 네. 지난번에 그 1120원 장중에 찍으면서 단기적으로 좀 급상승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안정되다가 이제 지금 1138원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상승세가 좀 더 된다면 위로 설성할 수 있는 그 환율대가 얼마나 됩니까? 예, 지금 네. 뭐 마땅하게 저항선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많이 보이진 않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한 20원 정도 더 올라간 1160원 정도 일단 저항선으로 먼저 1차 저항선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환시장 움직임 유진투자선물 이지연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